운동 중이 아, 그렇게 진짜 너무 운동이야? 이름이 뭔 얘들아, 우리는 이제, 운동 중 얘들아, 우리 동호 이제 그 수업해야 돼. 40일 페이지 야다 수업 불러주세요. 다시 야. 왜 수업 다시 뭐야, 아니야! 야, 우리 다 불러줄게. 조용히 해. 얘 이제 엄마 아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야, 수업을 돌아와서 우리 빨리 시작하고서 줘. 어디서 이제 뽑힐 거다. 자, 불러줄게요. 42페이지. 자, 1번 C, 2번 B, 3번 A, 4번 B, 5번 C. 빨리 내려서 머리 묶어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일단 해볼게. 자, 그 다음에 1번은 Thriving, 2번 Immigrants, 3번은 Integration, 4번 Bilingual, 5번 Inhabitants, 6번은 Fashion 써도 되고, 퓨전 써도 되고, 에스닉 써도 돼.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 5번을 아, 5번은 inhabitants. 자, 7번은 participate. 이렇게 되면 됩니다요. 자, 우리 얘들아, 41페이지 중간까지 했어요. 자, 뭐에 관한 얘기였어?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싱가포르. 자, 우리 싱가포르 어디 타라는 거야? 싱가포르 어디 타라는 거야? 많은 문화가 다문화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 multicultural 멀티컬처럴 이제 자 다문화가 섞여 있는데 자 우리 여기는 주로 어느 나라 사람이 지금은 지배하고 있나? Chinese. Chinese 그치? 자 그다음에 근데 얘네는 애들이 그거 저한테 창문스라고 그래. 난 얘들아 비교하고. 갑자기 나 에이 왜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얘들아 우선은 자 차이니즈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우리 태어날 때부터 몇 개국어 기본적으로 두 개국어 우리 두 개국어 영어를 어떻게 썼어? 아, 얘가 난 거의 파이어 아이고 페이퍼. 힘겨워하게 태어나고 근데 사실은 얘네가 성인이 될 때쯤에는 네 다섯 개 언어를 한대요. 자, 얘들아 근데 우리 여기 나라에 지금 이제 국어가 뭐였어? 국어. 싱가포르, 말라이어. 잉글리시, 영어, 말레이어, 말레이어야, 한국어. 그치? 근데 말레이어가 국어였는데 보통 우리 core classes, 핵심 수업은 뭘로 한다고요? 근데 얘들아 영어만 써야 되나? 아니 이제 자기는 모국어로 쓸수 있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하고 자 우리 얘들아 우리 since부터 해야 되는 오늘 이제 지우부터 해야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 쓸. 네, 준비가 있어요. 아, 그래? 네. 인피도어 리멘디 컨텐츠를 써? 네? 뭐라? 네츠널 피스 에이프리어 에블라그 에프캔드 파 이대로 여기 이대로 아니에요.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내셔널 리멘디 뭐예요? 내셔널리티 의미 아시는 분? 국적이요, 국적. 오케이, 아, 그러면. 나는 다른 국적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에? 어디, 아, 일상생활이. 일상생활이 꽤 흥미로울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문장 넣고 있는 접속사 찾으세요. Come, Since. 오케이. 자, 우리 여기서 얘들아, since는 두 가지 의미 뭐뭐 있어? 자, 근데 보통 얘들아, 우리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since가 이래로라고 쓰이면 아, 뒤에 완료형이야. 이거는 우리 비코즈야. 자, 우리 밑줄 쫙 쳐게. People of many different nationalities까지 밑줄 치고, 자, 진짜 주어는 nationalities일까, people일까요? 비트. 그치. 얘들 봐봐. 뒤에 리브의 주어가 어떻게 우리 국가, 뭐, 국적이 삽니다. 안 돼. 이제 전치사 구조면 사람들이고,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비행기 타도 우리 국시 국어서 쓸 때, nationalit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이게 국적을 쓰라는 거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여기다 우리가 코리아 이렇게 써줘야 저 되겠는데? 근데 옛날에는 중국 사람이었대요. 이거 저요. 무슨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제 조상님이 중국 사람인데요. 한국으로 넘어와서 아이들 낳고 해서 한국인한테 돌아가서 낳고. 그래, 일단 사실 그래서 몰라. 우리가 저기 어디에 어느 나라 섞였는지 알 수가 아니 없어. 왜냐면 제가 송나라 송이 하나랑 하씨가 엄마 아빠여가지고 니 아마 예. 자, 근데 많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저기 살기 왜 때문에 웃었어? 뭐. 이곳에 살기 때문에 이곳이 어느 나라다? 그럼 자기 중심이지.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들 니네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생활이야. 그래서 자, 일상생활이 밑줄 쳐보자. can be 일수 있어요. 우리 quite interesting. quite 뜻은 꽤 quite. 꽤 품사 불러. 무사 부사야.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이 반에 막 자, 우리 지호는 중국 사람 막 정찬이 말레이 사람 왜? 섞였을 때 되게 무슨 재밌을 거라는 거야. 쇠? 너 중국 사람 아니, 저 사람 우선 해보자. 그다음에 뭐 조용히 해. 스티뮬레이팅 스티뮬레이팅 아는 사람 자극을 주는 흥미로운 흥미로운 오케이 알아야 돼 이거는
자극을 주는 부분이었다는 아유, 내가 선생님 원어 보고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이게 진단평가 마지막 때. 그치? 나 정말, 자, 공식 불러. 자, 죄송. 아니, 이 문제 나오는데 애들 다딴데 답해. 자, 원어 보고 우선 공식부터 불러봐. 빨리 불러. 근데 녹화하고 있어, 빨리. 야. 자, 불러봐. 원어보다 최단 최우 중량이 야. 단독이야. 야, 안 돼. 돌아오세요. 아니, 이혼자 있어, 지금. 다시 불러. 원어보다 최상급 공명이 단독. 그때 마지막 시험 나왔는데 쌤왜 마음 아프다 그랬어? 원어보다 최상급 공명이 단독이가 나오는 문장에서 어떤 문제 뭐밖에 안 나올까? 공명이냐 단독이냐 그거 물어본다니까? 저 틀렸어요? 아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어쨌든 공명이 찾아 지금 빨리. 근데 저뭐 시험지 점수 안 주세요? 엄마한테 보냈어. 8, 7.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공부해. 네. 단독이 어디 거야 단독이? 이제 자 밑줄 쳐. 자, one of the most stimulating parts of a daily life. 자, 끊어볼게요. 자, 우리 stimulate를 알고 있어야 돼. 자극하다야. 자극하다. stimulate 그러면. 자, 오늘 외우세요. 외웠어요. 자, 근데 이거 비슷한 게, stimulate 비슷해. stimulate. 비슷한 게 있지? 그래서 자, 네. stimulate 뭐 하는 거야? stimulate. 그런데 뭘 시험하는 게 stimulate인가? 알겠어? 근데 그래서 니네 옆에서 요거 저다 하는 거다 우리 시뮬이라는 거지. 그치? 이런 거다 시뮬레이션이야. 우리를 한번 시험 쳐보고. 자, 근데 우리 시뮬레이션 그러면 지금 분사겠네요. 어떻게 썼게? 자극적. 일단 자극적인 게 되게 흥미로운 거야. 하면은 가장 흥미로운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의 부분 중에 하나는 입니다. 자, 단수동사 나 있어. 뭐래요? 음식이에요. 그치? 일단 여러 음식에서 문화가 여러 문화가 섞여 있으면 음식이 다양해질 수가 있겠지? 사람 많이 쓰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이. 그거 맛있겠다. 퓨전. 퓨전. 자, 여기서 설명해줄게. 자, 사람들은 밑줄 치고 can taste까지 온 거로. 이때 taste는 맛이 나다야, 맛은 보다야. 사람 아, 맛을 볼수 있어요. 자, 우리 dish 접시야? 아니 뭐야? 네. 요리를. 자, from what이지 어디서 온 요리냐 이런 표현이겠지. 자, 우리 diverse 무슨 뜻이라고? 다 불러. 다양한 홈랜드로부터 온. 홈랜드가 아, 뭐야? 고향. 그치, 고향, 땅. 본고지. 그러니까 자기네 가 살고 있는 본 땅에서 본토에서 온. 그치? 자, 근데 뒤에 누가 보이냐면 as well as가 보여야 돼. 얘는 이때 as well as가 원급 비교니 뭐뭐만큼 잘이야? 아니야. 그치, 누구야? 아, 땅. 기억 안 나? B. as well as A. A뿐만 그렇지, 다 적으세요. B as well as A. A뿐만 아니라 B도 오, 또한. 멋져. 자, 얘를 나. 무슨 접속사? 상관적 그렇지. 자, 얘 누구로 바꿔요? I got only Not 맞아. only A, but also B. 그럼 그냥 나 이거 까먹었어. 안 돼. 대박. 하기가 준비 다 되는데. 무서운 말이네요. 어? 무서운 왜? 말이네요. Not only A, but also B. 자, 얘는 얘들아, 우리 만약에 동사를 쓰려면 동사 수 어디다 위치시킨다 그랬어요? 앞에. 예? 아, 얘 앞뒤에다 얘기하면 안 되지. 비에다 맞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상관 접속사 비에다 맞춰야 되지. 자, 그러면 볼게. 사람들은 맛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본고장에서 온 요리뿐만 아니라 퓨전 퀴즈. 스미트 퀴즈의 뜻이 뭐라 했어? 요리야 디시랑 똑같으니까 퓨전 음식도 맛볼 수 있어요. 퓨전이 뭐야? 말레이 음식, 중국 음식, 한식 이런 음식들도 맛볼 수 짜장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해야 되냐? 아연이. 오케이. 자, 여기 나도 비싸니까 연결사로 게다가야? 게다가야? 아니야, 뒤에 뭐부터 있어? 명사부터 있지. 네. 이게 누구야? 전치사야. 자, 우리 전치사 비싸이즈는 의미가 뭐게요? 뭐뭐 뿐만 아니라, 뭐뭐 외에도. 그래요? 처음 왔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 사실 그 비싸이즈가 연결사로 in addition하고 똑같지? 그럼 네. 얘가 in addition to 이렇게 전치사로 쓰면 뒤에 명사 와주면 얘도 뭐뭐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야. 근데
왜 애로요? 어, 뭐뭐 왜? 왜 애로요? 왜 애도? 아, 나 의외로 왔었어.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빗사이즈가 어디 계십니까요?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썼게? 음식뿐 아니라 음식 외에도. 자, 우리 대열한 유머러스 이벤트 페스티벌즈에서 진짜 주어를 밑줄 쳐봐. 니네가 찾아서. 유머러스 이벤트 페스티벌즈까지가 주어지? 우리 유머러스가 무슨 뜻인데? 많은 얘들 그 유머러스 안에 넘버리라는 단어가 살짝 네. 보일 거야, 이제. 많은. 이, 자, 동사는 어디 계세요? R. are. 많은 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그치? 뭐 자기 나라의 어떤 그뭐 전통적인 축제 관습도 가지고 들어온다 저 그랬으니까. 일형식이에요. 이거 일형식이야. 자, 그다음에는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지민이. 이게 제스트. 이거? peacefully. 오케이. 자, 우리 different religions 미치죠. 자, religion 무슨 뜻이야? religion. 다 불러. 종교. 다양한 종교로. 자, 코, 이그지스 동그라미 치고. 자, 코를 빼볼게. 우리 이그지스 정말 중요한 단어죠? 존재하다야, 존재하다. 얘들아, 얘는 일형식이야. 그냥 주어 동사만 써줘도 완전한 문제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신은 존재한다. 영어로 뭐라 그래? God exists. 코로나는 존재한다. So I exist. 오케이? 자, 근데 앞에 코가 붙었어요. 자, 우리 붙으면 무슨 뜻이라고? 함께. 그게 뭐야? 공존한다라는 표현이지, 그치? 자, 다양한 종교도 공존을 하는데 어떻게 peacefully. 자, 품사 부르세요. 부사지 어떻게 평화롭게. 평화롭게. 와, 잠깐 보자. 일단 이 또한에 너 이것도 내가 마음이 아프죠. 이번에 또 집단 평가에서 나왔었잖아. 저 나왔어요? 니네 도쿄에서 나왔어. 앞에 봐, 얘들 앞에 봐봐. 얘는 긍정권에 대한 또한이야. 부정권에 대해서 나도 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I don't like it too야? either 써야지 either.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부정권에 동정. 대해서는 니들 써줘야 돼. 자, 그럼 어쨌든 공존 자금 뭐야? 다양한 음식도 있고 행사도 있고 종교도 있고 축제도 있고 이렇게 되대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누가 해야 됩니까? 지우. The biodiversity of this great place is a big A, B, 에이드가 원조하다, 돕다. 이 다양하고, 에? 아, 이런 좋은 장소예요? 장소의 다양성이에요? 네. 그게 뭐라고 하지? 도움받다. 아, 여기, 빨리 하자. 법의 도움을 뭘? 준다? 아니, 받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The diversity of this great place. 밑줄 치고. 자, 진짜 좋아. 찾아 빨리. 지금 앞에, 우리 동사 앞에서 누구 지어가면 되잖아. 전치사. 그 누가 진짜 좋아요? 우리 서대 The diversity.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훌륭하고 멋진 장소. 이 멋진 장소가 가리키는 게 어디야? 싱가포르야. 싱가포르의 다양성은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이드 와이까지 동그라미 치면. 자, 태가 무슨 태야? 태인데 에이드 와서는 뭐라 그랬어? 도움을 주다니까. 이건 도움을 받다면서 그래야지. 아, 누구의 너무 도움을 받아야지? laws. 뭐예요? 법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봐봐, 얘들아. 법으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지금 다양성을 할수 있는 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스미. 자, race 뜻을 알려줬어. 의미 뭐야? 모르면 찾아. 그렇지. 인종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인종. 오케이. 자, people of all races. 자, 모든 인종들은 have, 가집니다. The same rights. 같은 권리를 누려요. 라는 뜻이지. 얘들아, 봐봐. 권리를 누린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영어 해부동사 써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근데 얘들아, 우리 인종은 race고, 근데 인종의라는 단어 어떻게 썼어? racial로 써도 돼. 근데 우리 이로 시작한다잖아. ethnic, ethnic.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정찬이.
and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participate in social programs that develop tolerance between cultures. 뭔가 이거 사무처럼 엄청 짧아. 펑킹은 누나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쟤도. 저는 누나가 자유롭게 위해서 노력 중이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누나가 보는 통해 살펴보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밑줄 쳐봐. 정신 차리세요. 자, 정부는 밑줄 치고. 월사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뒤에 나는 우리 투 프로모트 무슨 용법인지 3초 생각하세요. 무슨 용법이야? 부사용법에 누구야? 목적이지. 이걸 왜냐면 앞에 얘가 꾸밀 수 있는 건 부사랑 동사밖에 없어. 부사랑 동사 꾸미는 건 부사밖에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은 프로모트 뜻부터. 프로모트 뜻이 뭐야? 해주 볶으세요. 촉진하다. 이제 촉진하는 게 뭐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을 막 텐데. 그치, 부추기는 거야. 얘들아, 그두 번째 어떤 의미 있어? 지나가다 보면 프로모션 기간이에요 그러잖아. 홍보하다도 있지. 그래서 니네 나중에 약간 무슨 일이야? 홍보하다. 그다음에 자세 번째, 아까 좀 전에 아연이가 말했던 승진시키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승진했으면 아이가 프로모티를 이렇게 쓰면 승진했다는 거냐? 승진시키다는 수동태는 누가 써도 돼. 내가 승진하면 아이가 프로모티 이렇게 써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촉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뭘 촉진할까? 우리 인터컬처럴 익스피리언스, 인터컬처럴가 뭐라고? 문화 문화 발전. 간의 경험을 갖다 촉진하는 게 뭐야? 야, 너 이문화 한번 해봐. 너도 이문화 한번 시도해봐. 이런 걸막 장려하는 프로그램 많이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를 밑줄 쳐볼게요. 자, 진짜 좋은 날 찾아. People. 전체 다 부족해. 다양한 백그라운드 출신의 사람들. 백그라운드가 뭔데? 유형. 배경이지, 그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 participate in 동그라미 치고, 선미, 자, participate in 한 글자로 줄여. join. 세 글자로 늘려. take part in. 자, 다양한 어떤 우리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어디 참여해요? 사회 프로그램이래. 사회 프로그램 뭐야? 사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야. 자, 때부터 바로 부가 설명 나오죠? 자, 이 뜻이 누구? 주격 관계 대명사. 우리 develop 뜻이 뭔데? 얘들아, 발전시키다도 이제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해? 만들어 내는. 이거 맞지? 만들어 내는. 뭐를 만들어내요? tolerance를. tolerance가 뭐야? 관용, 서로서로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을 만들어낸 사회 프로그램 참여하게 합니다. 누구 사이에? 문화 사이. 얘들아, 너 봐봐. 니네 문화가 엄청 중요하잖아.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사고방식도 따라 생각방식이 달라.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이거가, 봐봐. 우리나라 문화권 사람들은 이게 용인이 안 되는데, 외국 사람들은 용인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함께 산다고 생각하면 더 엄청 힘들지. 그치? 예를 들어 봐. 우리나라 사람 그래도 밥 먹다 코를 살짝 풀어주는데, 미국 사람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게 미국 사람 볶다 뭐야? 막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건 절대 안 되잖아. 아니, 요즘에는 그렇지. 옛날에는 우리 걔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막 쿠키 막 올린단다. 그치? 자, 어쨌든 그러면 봐봐. 그렇게 싸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나서서 그런 사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문화를 배우게끔 해줘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할 차례니까? 어, 예슬이. 용광로네. 용광로가 이렇게 다시야. 오케이. 자, 싱가포르 비유 표현이에요. 이해요? 자, 멜팅 팟 용광로. 다시 말해서 뭐야? 막 뭐가 녹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에 지금 문화와 언어와 아이디어의 용광로라는 얘기가 뭐야? 얘네가 섞여 있다라는 얘기. 지금 막 섞여서 함께 녹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용광로예요. 비유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아연이. 오케이. 자, 이세 밑줄 치고. 그것은 그랬어. 그게 뭔데? 그게 입증이에요. 그게 뭔데? 앞에 문장이야. 싱가포르이 막 문학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싱가포르이 보여줍니다. 입증합니다. 자, 대세 발표 치고 다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이게 누구니?
그 뭐냐, 목적도. 접속사잖아.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 선생님도 그때 드라이브 자체가 완전한, 얘는 그냥 번성하다, 잘 되다 해서 뒤에 뭐올게 없어요. 자, 선생님 드라이브 뭘로 바꾼다 그랬어, 그때? 앞에 찾아봐. 그렇지. 우선, prosper. 두 번째, F로 시작하는 거. 꽃하고 좀 비슷한 게 있죠? flourish, 오케이?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이 싱가폴이 뭔가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도 잘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시가 된다라는 거. 조화롭게 살아가니까. 자, 그 다음에는 아이언이. 네? 아니냐? 아니냐? 지민이. 응? 네, 아연이 아니에요? 지민이 뭐 알겠어. 이거 뭐야? 너무 잘못이네. 조용하네? 오케이. The last of 1부터 불러. 그러고 뭐뭐의 나머지. 저 무슨 사야? 조정석. 무슨 사야? 자, 그럼 뒤에 나오는 동사 해저 어디다 맞춰준 거예요? 앞에 네? 더 레스트에 맞춰요? 더 월드 여기다 맞춰야지. 그치? 세계의 나머지는, 세계 나머지라고 누구를 제외한 나머지야? 싱가포르 빼고 나머지가 가지고 있어요. 얘들 여기서는 머치가 형용사일까? 명사지, 지금. 많은 것이잖아. 근데 머치는 양이야, 수야? 양이야. 그 왜 가봐. 그럼 얘들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지 찾아. 그렇지. 배울, 많은 것. 배우는 거는 양이지 수가 아니야. 너 집에 와도 엄마는 오늘 세개 배웠어 이러진 않잖아. 많이 배웠어 이러잖아. 그치? 세계의 나머지 부분들이 배울 게 많아요란 얘기야. 누구로부터? 자, 쌤이 서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 얘들 쟤는 숨은 보석이에요. 보석이야. 자, 우리 서치. 뭐만 기억하면 돼? 서치요. 서치 뭘못 기억해야 돼? 얘는 명사 수식이야. 얘는 명사고요. 이거 적어놔. 얘가 같이 나오는 어법이 쏘만 같이 나와. 쏘는 뒤에 명사보다 얘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고 서치는 명사 꾸며. 의미 같아. 근데 서치랑 쏘 비교 나와. 서치입니까 쏩니까 물어보면 바로 뒤에 명사 있으면 서치고 명사 없으면 쏘야. 알겠어? 꼭 기억해. 같이 있으면요. 같이 쓸 수가 없다니까. 얘네 두 개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답이 서치입니까 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시험. 뒤에 알겠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같이 나오더라도 명사가 있으면 서치고 명사가 없이 형용사 부사밖에 없으면 쏘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는 명사 붙어 있지? 이렇게 멋진 장소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는 지옥. 이거 뭐만 하나 아니, 주어 동사 막좀 끊고 해봐. 한 대까지 봐. 싱가포르에는 라이트 이렇게 To write가 뭐야? 니네 빨리 선전할 때도 나와. 빨래 세대 선전할 때 나와. 달근이 브라이트야, 브라이트, 그치? 진짜 저 가벼운 줄 알았어. 라이트야. 아, 거기에 라이트가 좀 아무튼 밝은 또 일루미네 일루미네이트 비추다. 밝은 빛을 비추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저 앞에 봐, 이 사람들아. 동사 해석을 안 했다 싶으면 뒤로 넘어가지. 싱가포르는 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왜 싱가포르는 밝은 비추다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해? 어? 싱가포르는 이다 밝은 라이트가 빛! 맞죠? 빛을 비추는 아니요, 잘 봐봐. 자, 싱가포르 밑줄 치고 이다.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싱가포르 뭐래요? 밝은 빛이다 이렇게 되잖아. 밝은 빛이다 이렇게 되잖아. 분사잖아. 니네 다 배웠잖아. 지금 아까 일루미넷이 뭐라고? 비추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 비추는 빛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봐봐.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가 지금부터 습관 안 들이면 앞으로는 문장 더 길어져. 그냥 막 꾸며버려. 그때는. 알겠어? 뭐를 비출게요? The path. 뭐를 비추대? path가 뭐야? 길을 비추는 밝은 빛이에요. 뭐를 위한 길이야? 나머지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싱가포르이 그런 아주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잘 봐봐. 제발, 너희 지금 보면은 문장 길잖아. 그치? 주어 동사부터 해석을 해야 돼. 너희 자꾸 한국식으로 주어 얘기해놓고 뒤로 가버려. 문장 바꿔버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야 문법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직독직해.
자, 우리는 뒤로 그렇게 넘어가서 많이 내려요? 너무 많이 내려. 지금 한 5과가 밀려 있어. 네? 걔네 지금 10인가? 12관가 그래요. 자, 우리는 빨리 지금 1번부터 볼게. 자, 얘들아, 요것도 너무 중요하지. 지금 보면은, 우리 정말 이거 나중에 니네 다 풀어야 돼, 이거. 알겠어? 야, 너 6분에, 아까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청소년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가, 봐봐. 얘들아, 우리 요런 지문 있지? 요런 지문 34개. 1학기가 이런 지문 34개의 교과서 2과예요. 그럼 니네 한달 동안 이거 다 해야 돼. 이런 내용. 그러면 지금 안 해놓으면 우리 1등급 못 받아. 1등급, 2등급도 못 받아. 자, 그 조용히 하고 빨리 따라올게요. 자, 우리 올게니즘도 중요한 단어예요. 생물에 있어서는 모르는 필수 단어. 올게니즘 유기체야. 우리 같은 생명체가 올게. 다 적어두고. 한 연필로 놔뒀다 뭐해? 올게니즘도 유기체. 오케이? 마이크로올게니즘 뭐야? 마이크로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그게 미생물이야. 마이크로올게니즘 미생물이고 얘는 올게니즘 생명체. 마이크로 그 마이크로가 아주 작은 식품이 거야. 아 식품 자, 그럼 우리 올게니즘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어? 그렇죠. living thing, 살아있는 거 이렇게 되겠지. 자, 패러사이트 모르면 안 되지? 영어 제목도 있잖아요. 그 기생 기생충이잖아. 그렇지? 기생충은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해?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를 필요로 해요. 아 기생 왜? 생존하기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스틸 무슨 뜻이야? 훔치는 거지, 훔치다. 그치? 저 훔치다 동사 어디 있을까? FH, take가 가져가는 거니까. To say, take something that does not belong to you, belong to 무슨 뜻? 그렇지, 너의 것이 아닌 거야. 너의 것이 아닌 걸 가져가는 걸 훔치다예요. 자, parasite of just nutrition. nutrition은 기본 단어지? 영양분이야. 기생충은 종종 영양분을 훔칩니다. From their host. 누구로부터 호스트 뭐예요? 주인이 다시 말해서 숙주야, 숙주. 니네 숙주에부터 산다고 그러지, 기생충. 숙주로부터. 왜 그럴까요? In order to stay alive. 왜 그래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 infect는 뭐? 얘가 여기 하나도 뺄게 없는 단어야. infect. 모르면 안 되는 단어지, 이거. 큰일 났죠? 저거 감염시키기. 야, 니네,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infection 뭐, infection. 감염 아니야, 그치? 우리 옮는 거 감염 이런 게 우리 인팩션이니까. 아, 이. 자, 어디 있을까? 이. 자, 이번에 to cause somebody or something to carry or become sick with a disease. 자, 사람이나 무언가가 자, 앞에 볼게요, 얘들아. 병균을 날라서 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내려가 볼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인팩티드가 동사일까? 문사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된 물은 can cause many illnesses. 우리 illness 무슨 뜻이야? 질병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나는 pork. 뭐야, pork? 돼지고기죠? 오케이. 자, 돼지고기 어디 있을까? 이런 건 자차죠, 그치? 자, meat from pigs used for food. 자, 우리 식량으로 사용되어지는 돼지로부터 나온 고기. 자, parasites. 자, 기생충은 종종 found, 발견되어지는데. 자, 얘들아, cook. 뜻이 뭐야? cook. 요리요. 요리하다만 있는 거 아니야? 너왜 그래? 주임이야, 촉수처럼. 얘들아, 익히다도 있어. 익히다. 익히는 것도 cook이야. 자, 뭐, undercooked 뭐야, 그거? 덜 익힌 건지. 그치? undercooked, overcooked는. 너무 많이 익힌 거야, 이거 그치? 지금 저기에 나올 거예요. 설익은의 뜻이야.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기생충이 종종 설익은 고기에서 발견되어지는데, 돼지고기가. 그래서 돼지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으라고 했잖아. 소고기 많이 안 익히는 거. 소고기도 괜찮아. 자, 우리 인플루엔자 알고 있죠? 인플루엔자. 이거는 뭐 감기 일으키는 어떤 그거지? 자, 인플루엔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지, 집원이네요. 자, 이거 질병이야. 근데 자, that causes the fever. 자, 열을 일으키고, 에이크를 일으키는데, 에이크가 뭐예요? 기침? 아우, 얘는 아픔이잖아. 그래서 니네 헤드에이크 두통. 그치? 아. 투스테이크 치통. 이거 통증이야, 통증. 자, 팩트 통증이야. 열이나 어떤 통증이나 아픔을 유발하고, and sometimes breathing problems. 뭐 어떤 호흡 문제. 이런 걸 일으키는 게 우리가 인플루엔자야, 그치? 코로나. 그런 것도 인플루엔자 하나지. 자, 그러면 some parasites can cause influenza-like symptoms 보이네. 몇몇의 기생충이 인플루엔자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건강한 사람들. 얘들아, 우리 리버. 간이지, 간. 신체에 대한 거좀 알고 있으시다. 간.
단 리버야? 폐 뭐라고 해? 렁, 렁. 오케이. 그 폐는 두 개니까 렁스. 오케이. 자, 리버 어디 있을까? 간. 이. 그렇지. 얘도 오르겐이 뭐라고? 오르겐? 장기. 근데 큰 신체 장기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내 클린즈 뭐라고 해? 피를 정화시키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럼 그냥 아니, 그 피. 피야. 피야, 선택. 저 그거 되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아빠 피랑 알리신지로 잘못 먹어요. 자, 볼게요. 발음 구해달라, 딴 얘기 하지 말고. 고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기생충은 can cause, 유발할 수 있는데, hurt, 심장, liver, 간, and eye problems, 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 7번에 뭐, 이거는 난 진짜 이, 여기 너무 좋아. 단어. 이뮨 시스템 외워야지, 뭐. 뭐야? 면역체계야. 얘들아, 이거 진짜 니네 하나도 뺄거 없어. 정말 나는 이책 시원해. 완전 고등학교 필수 1학년 단어예요. 난 극찬합니다, 이 책을. 자, 어디 있어? H. 선생님, 진짜 뻔한 치고 이 단어만 니네 알고 있어도 정말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 좀 웬만하고 해석이 될 거야. H? 자, having to do with the resistant to disease. 얘들아, resistant to도 너무 중요해. 말하면 뭐 하는 무슨 뜻이야? 뭔가에 저항적인. 얘들아, 그 얘기는 어디에 내성겼다라는 표현을 해. 자, 얘는 질병의 어떤 저항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이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그랬지? 자, 우리 medicine does not always help people. 자, 우리 not always 동그라미 무슨 부정? 어떻게 해석해? 약이? 도움을 주는 건 아니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자, 8번 또로리 무슨 뜻이? 근데 저번에 설명이 있어. 또로리. 완전하게 컴플리트예요. 또로리. 얘들아, 트루 아니야. 또로리야, 또로리. 자, 완전하게 어디 있어? 아, 완전하게. 에이. 너무 대놓고 그치? 자, 컴플리트하다고. in a complete careful way. 아주 완전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하는 게 또로리야. 자, 우리 it is important to cook meat thoroughly before eating it. 자, 우리 이시 누구세요? 여기서 가져와. 가져오죠. 그럼 어떻게 하래요? 고기를 완전히 익히는 게 중요해요. 먹기 전에 이렇게 됐지. 자, contaminate도 뭐 진짜 뺄게 없네요. contaminate 무슨 뜻? 오염시키다. 폴루트랑 똑같아. contaminate 다 적으세요. 지금 안 적는 사람들 뭡니까? contaminate 오염시키다. J. 그다음에 I. J, 오케이. 자, to mix with something and make it dirty or dangerous. 뭐래? 무언가와 섞여서 그것을 더럽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거지. 그게 오염하는 거야. 너무 잠깐만. 자, people should avoid swimming. 자, 사람들이 뭐를 피해야 된대? 수영하는 것을. 어디에서? 물 속에서. 어디 대포도 가로 열어. 어떤 물일까? 기생충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 얘네 프리스크립션 무슨 뜻이야? 처방전이야, 처방. 니네 병원 가서 처방전 받는 거 프리스크립션이야. 처방약이야. 자, 찾아봐, 처방. 어? 아이, 자, 어노트 뭐래? 쪽지야. 자, 어떤 쪽지야? 의사가 쓴. They allows patient to use medicine. 환자가 약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는 의사가 쓴 쪽지. 그게 프리스크립션이야. 자, 밑에 가볼게요. 자, 그러면 프리스크립션 드럭스는 무슨 약이라고? 처방약이야. 처방약이 아니라 처방약은 all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 하는? 치료하는. The 처방약. symptoms, 증상인데 몇몇의 기생충에 의해서 유발된 증상 치료에는 처방약이 최고입니다라는 얘기지. 오, 처방약 안 먹고 그냥 지가 알아서 아, 살겠다고 했어. 근데 기생충에 오염된 거는 약을 처방을 받아 먹어야지. 자, 이제 누가 합니까? 자, 지금 우리 제목 한번 볼게. Not the best guest 뭐래? 최고의 손님은 아니겠지, 그치? 자,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얘들 아까 세 호스트가 기생충. 말했어. 주인이잖아. 이게 숙주잖아. 그럼 주인한테 들러붙는 얘 누구겠니? 기생충이 숙주부터 있는 거지? 진짜 숙제부터 주세요? 기생충은 숙주가 있어야지. 기생충이 뭔데? 어디 자기한테 기생해서 사는 기생충이잖아. 먹는 숙주? 아니, 주인이란 뜻이 있어야 돼. 얘가 붙어 사는 애를 숙주라 그래. 아, 자,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돼? 먹는 숙주 오케이, 제가 지. 됐죠.
아니야. 어디 필요합니다. 기생충은 유기체 이다가 돼야지. 왜 글로 가? 어? 살포시 필요한데 그 주인이 그리고 살기 위해서 주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해석을 되게 뭔가 말하는 것처럼 비추쳐. 이제부터 봐봐. 내가 그냥 안 내는 거 말고 이제 다 집어줄 거야. 이제 왜냐면 완전히 뒤죽박죽이야. 네. 패라사이트 뭐라고? 기생충은 해석해봐. 니네가 불러봐 이제. 이다. 이다 뭐래요? 생명체 유기체 이다. 됐지? 내부터 가로 열어. Then needs another living thing host in order to survive. 가로 닫고. 자, 이 대신 누구야? 직접 관계에 그럼 이 니들을 따라서 쓰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유기체이다. 뭐를 필요로 한대? 또 다른 다른 살아있는 것을. 자, 손만기 동격의 그또 다른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숙주라는. 자, 우리 in order to 부정사 의미가 뭐야? 잘 알잖아. 니네 뭘로 바꿔도 돼. 그럼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숙주라 불리는 또 다른 살아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유기체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추면 안 되는 그냥 건가? 쳐도 돼. 오. 자, 그 다음에는 정찬이. 살아있기 위해서 11번 약간 미친다. 자, 얘들아, 콤마 동그라미 쳐볼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줄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니, 니네가 어디 봐도 유문장하고 유문장 사이에 뭐, as가 있길래, before 있길래, 아니, if가 있길래, and가 있길래, 없잖아. 그럼 우리 두 가지 있잖아. 접속사 없이 연결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 분사구문.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그럼 여기 분사 보이잖아. 얘를 훔쳤다라고 해석을 하나? 동사 아닌데? 훔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훔치면서 저 갈게. 자, 패러사이트는, 필드 오프 동그라미 쳐. 피드만 쓰면 뜻이 뭐야, 피드? 먹이를 주는 거야? 나는 먹이를 줘요, 우리 개에게. 이렇게 쓰면, 얘들아, 봐봐. 나는 우리 개에게 먹이를 주면 전치사 없어요. feed my dog, 오케이? 근데 오프를 붙이면 상식하는 거야. 거기에 생각하는 얘기예요. 야, feed 오는 먹물을 먹고 살다야. 전치사나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이건 먹고 살다야. 거기에 비드에서는요? feed s 없어요. 자, 그럼 패러사이트가 어디에 상식하고 있냐면은 숙주한테 붙어서 먹고 산다라는 얘기야. 피드오프 붙어서 먹고 삽니다. 어떻게 섞게? 훔치면서, 훔치면서. 자, 뭘 훔칠까? 영양분을. 자, 왜 그럴까요? 투구정사. 왜 그래? 살기 위해서. 자, 얼마나 한번 볼게. 얼마나 풍자 아시는 분? 정답, 명사, 상하이는 형용사야. 아가리. 형용사야.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살아 있는. 자, 니네 옷을 입은 뭐야? 잠들어 있는. afraid는. 두려운. 언론은. 혼자. in. 자, 어가 붙어있는 형용사 있지? 얘는 명사 모르는. 자고 있는 아기, asleep baby 아니야? 얘는 이렇게 보호 자리만 써줘야 돼. stay alive, 오케이? 아니면은, 자, 그 소년은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써? 그 boy is asleep이야. asleep boy 없어요. 자, 우리 stay는 무슨 동사? 다 따라해. 상태 유지 동사야. 상태 유지 뒤에 누구 나온다고? 형용사.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훔치면서 숙주한테 상식해 살아요라는 거야. 되니? 상식하다. 거기 거주한다라는 거야. 여기 거주해서 먹고 사는, 얘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이 인지식이 뭐죠? 뭐이 인지식이 어슬립스. 봐봐, 슬립은 명사 아니면 동사인데, 보이를 쓰고 이즈를 쓰면 동사가 두개 들어가. 뭐이 이즈 인지식이 어슬립. 소년의 잠 들어 있다. 이렇게 뭐이 인지식이 뭐 뭐이 슬립 보이 슬립스를 써줘야지. 그러면 한 소년은 잔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예슬이.
오케이, 자, 파라셋. 자, 기생충들은 종종 허스. 어떻게 해석한다? 유발한다, 일으킨다. 자, 뭐를 일으킨대요? 질병. 질병을 누구한테? 사람.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시켜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아연이. 그렇지. 자, 써머버 도즈에 대해서 미쳐치고 도즈가 붙었네요. 일단 도즈, this 이런 거는 앞에 한번 나와야 돼. 왜 저런 것이 뭐라고 그래요? 지시? 대명사잖아. 대명사 앞에 한번 나와야 돼. 그러한 질병들. 그런 질병이 뭔데? 퀘모사이트가 유발시키는 질병 중에 일부는 cannot be treated. 자, 우리 태가 무슨 태야? 치료가 될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 기생충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민. 오케이. 자, 파라사이트 밑줄치고 기생충은 자, are often found까지 동그라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종종 발견돼요. In water and food, 물과 음식에서. So, 그래서 자, extreme caution. 우리 caution이 무슨 뜻? 주의지, 주의. extreme이 붙으면 극도의 주의가, 극도의 주의가. 자, is, needed. 다 불러봐. 이거 어떻게 섞게? 필요하다. 필요되어져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자, 뭐 하는데? 피하는데. 자, 우리 어부들이 동명사의 초보 정사야. 동명사에 뭐를 피하는데? coming이라는 동명사부터 있고, come into contact with 한 단어예요. 얘들 니네 컴이 오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 하게 되다니까 커뮤니티 컨택이 뭐뭐와 접촉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다 커뮤니티 컨택이 누구누구와 접촉하게 되다. 자, 어쨌든 물과 음식 속에서 종종 발견되니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하는데? 접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들과 자 우리 이런 댐을 무슨 명사? 대명사. 이 댐이 누구를 가르쳐 찾아? 패러사이트. 앞에 복수니까 댐으로 받아주는 거야. 자, 그다음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안 돼. 4분 남았어. 더 해야지. 우리 지금 너무 진도 느려. 아이, 자, 그다음에 누가 오늘 찾아? 네. 아이, 그치가 찾아. 상영 역시 뭐? 상영 역시 고마워 문아 어떻게 해석해? 이런 문장 많이 봤잖아. 어떻게 해석해? 하나 합시 인사를 해봐, 여기까지.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된 물 이렇게 돼야지.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된 물은 원인을 일으킬 수 있다? 다양한 질병에 자, 워럴이 주어져. 이 워럴의 주어의 동사를 찾아봐. can cause죠. 그러면 그 뒤에부터는 임팩트는 동사인가요? 그래서 맨날 분사 해석해주잖아. 앞에 봐. 뭐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이거는. 뒤에서부터.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된 물. 내가 맨날 이렇게 써주잖아. 이제 너희도 할수 있어야지. 감염된 물이 유발시킬 수 있어요. 뭐를? 다양한 질병을. 아까 우리 기생충에서 물이나 음식에서 종종 발견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승희. 시빌.
고통을 주거나 심지어 죽게 할수 있습니다. 자, 패라사이트 드링킹 워를 비추치고 얘들아 우리 드링킹 워럴이 여기서 드링킹 워럴 동명사야. 이거 하나 왜 이거 명사야? 식수야, 식수. 드링킹 워럴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꾸 거꾸로 해석이 돼. 식수에 들어있는 파라사이트 영어로 뒤에서 수식이 와요. 우리나라 말하고 달라. 기생충이 들어있다가 하면 안 되고 식수 속에 들어있는 기생충이 이렇게 돼야 돼. 그치? Can cause 유발시킬 수 있어요. 우리 CBL 같은 뜻이 뭐야? CBL. CBL. 자, 그럼 따라 CBL 같은 뜻이 뭐야? 심각한이지, 그치? 심각한 고통이나 또는 임다스 뭐를 유발할 수 있어? 심지어는 죽음도 일으킬 수가 있어. 사망도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정찬이. 지어야 돼요. 물에서의 가장 난? 흔한 기생충은 지아르디아나. 그렇지. 자, 밑줄 쳐. The most common parasite in the water.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봐. 일단 이렇게 해석해. 가장 흔한 parasite는 물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해? 물 속에 들어있는 가장 흔한 기생충은? Yes, 입니다. 자, 지아디아예요. 이러면 되게 예쁘지? 뭘까? 편모충. 편모충이란, 편모충이에요. 편모충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 쭉 보면 되라. 어쨌든 이런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거든. 이거 지하 얘들 근데 여기서 몰라도 되는데, 얘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돼. 배드버그 이건 알아야 돼. 침대에서 우리 약간 좀 지저분한 나라. 이런 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되게 막 침대 많아. 배드버그. 저 물려갖고 막 사람들 이 난리가 나. 중에 진드기 어디 있어요? 얘들아 여기 얘도 알아봐야 돼. 이게 뭐야? 이야, 이 머리에 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치? 머릿미는 진짜 통통 튀어다녀요, 머리가. 자, 일단 라우스 같은 것도 이고, 자, 그다음에 좀 알아두는 게, 모스키토는 알고, 얘들아 여기 보면 플레이버 이거 플레이, 플레이는 알아둬야 돼. 이런 거 플레이버가 벼룩이야, 그치? 이런 거는 좀 기본 단어를 좀 알아두고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진드기 있어요. 진드기 같은 게. 약간 라오제 같은 게 이제 진드기 이런 게 진드기가 아니라 이 이런 거거든, 그치? 배드라 이거를 배드버그 이게 진드기 아니야? 이런 거다 진드기류야. 이런 것들 다 붙어가 몸에 묻고 막 이런 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모기? 아니. 좀 지저분하긴 하지, 파리가. 아니 캠핑 가가지고 그냥 쉬고 있었는데 아니 몇 시간이나 한번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너무 소름이다. 아, 제신 말이다. 제가 무기 때문에 너무 화나가지고 한 번은 무기를 무기야? 잡아가지고 다리를 테이프로 바닥에 고정시켜가지고 무기를 잡아서? 네 그리고 나 다리를 다 뻗어낸 적도 있고 전기의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무기를 넣은 적도 있고 무기를 위해서 의자를 만들어준 거야? 전기의자를 너도 만들었어요. 정말 참 그리고 정성이다야. 흰색으로 지근 다음에 인수기로 지진 적도 못 있고 살아. 라이트로 세운 적도 있고 야 인간이 이게 가장 최고의 보편 이것이 바로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게내 손. 동무가 수세였는데 동무가 그립겠네. 아니 그 들려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내가 진짜 상관 없었는데 여기서 대화하는 말을 내가 차라리 말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유명하지 말라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일단 풀어주는 거부터 할 거야. 내가 그냥 김혜자라고 그냥 가만히 네가 막 풀다가 어려운 어렵게 아픈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그리고 또 봤더니 엄마가 왜 그래? 그치? 하고 다 그랬더니 어려웠어. 졸업하지 못해. 근데 반 어려울 때까지 치면 좋지. 야, 내가 신동아한테 퀴즈라고 내봐야겠어. 이거를 쌤이 수업 시작하기까지 안줄 거야. 그래가지고 낸 다음에 걔가 문제를 풀어오면 걔네 잘본 거고 안 풀어오면 제대로 안본 거야. 어, 그냥 조인자로 키웠다. 여기가? 그래? 조인자 보여줘.
오. 뭐 아니야? I am choose. 근데 얘네 내가 보니까 저 뭐야? 야 얘네들이 이름은 되게 예쁘다. 그래? 아 지아들은 이름 얘들 너희 그 설사 뭔지 알아? 나한테 다이아리아. 이름 너무 다이아리아 너무 예쁘잖아. 봐봐, 야 지아디아, 지아디아. 굉장히 고어졌어 그렇게 되네요. 하지 마라. 야 동호가 이름 보고 싶겠니? 야, 민들, 에 뭐냐, 동문의 할머니가 그 보고 있다고 해봐. 이거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수업 시작할 때까지 지우지 마세요. 어느 거? 제가 지금 문제 냈거든요. AM, 제가 알겠어요. 틀어 제가 아이고, 이거를 승현 나한테 보냈구나. 풀어오면 아는 거예요. 네. 근데 못 풀어오면 모르 쟤는 안본 거예요. 알겠어요. 승현 숙제했니? 선생님 어. 강의는 했는데요. 그 문법을 엄마랑 싸우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요즘에 승희가 숙제가 잘안 되는 쪽이 많아요. 네, 해오긴 했어요. 잘 학교에서 안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좀 좋아요. 해라. 신동호, 아우 좀 지금 안 좋아 나오네. 10점. 건나 10점, 건나 10점, 건나 10점. 나 오늘 지영이 하지 마. 거기서 내가 안 좋아, 안 좋아. 야, 너좀 가. 그냥 문제를 풀어보려고 왔어요. 바쁘긴 했거든요. 근데 정동이 밑에서 떨어지는 게 숙제 검사해줄게. 아 이거 너무 귀찮잖아. 야, 나너 때문에 너무 아 어지러워. 지금 너무 지금이야. 근데 진짜 좀 가. 너 그를 겁나 큰 머리를 머리를 긁는 느낌이 진짜? 이거 아니, 싫은데. 머리가 괜찮아. 너무 졸려서 막 목을 못 가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가? 아, 너무 끌것 같아. 너왜 그런지 알아? 내가 이제 너무 끌려와. 지훈이 형 하지 마. 지훈이 하지 마. 나 또, 지훈이 형 손님 그거 맞는 거안 돼. 아니야. 앉아. 그러면 안 돼. 뭐가 봐봐. 있어? 네, 앉아. 맛있으세요. 앉아. 조카, 너? 공부하자. 애들 빨리 제자리로 가. 아, 너 이런 조카는 안 식으로 들었어. 선생님이, 봐봐. 야, 니네 이런 식으로 나 그만하라 때안 하면 이제 치는 시간 니네 없어. 정찬이 핸드폰 따지고 지민이도 끄고 예슬이 일어나. 니네 수업 분위기 너무 안 좋은 거 알아 몰라? 너무 안 좋아? 핸드폰 다 집어넣어. 얘들아 이게 너무 지금 있잖아. 봐봐 쌤 저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격차가 너무 벌어져 월급하고. 알겠어? 이게 아니 진도도 진도인데 이게 수준도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쌤볼 때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제발 공부할 때 공부해. 나 이런 식으로 자꾸 쉬는 시간을 이러면 나 쌤이 쉬는 시간 안줄 거야 이제. 자 우선은 82에서 83반 맞춰볼게. 응? 밴드? 잠깐 이따 줄게. 잠깐. 자 우선 82페이지 다 볼게. 채점해. 자 1번 2, 2번 3. 자 83페이지 A번 1번 쭉 부를게. When, where, why, how, in which. 자, B번 쭉 부를게요. where, how, when, why. 자, C번은 how he completed. 2번 the day when. 3번 the reason why. 4번 the place where. 나 강화도 좀. 자, 그리고 워크북 가서 25페이지. 85도 85표도 해야 돼? 아니야, 여긴 안 철저하게 안 왔어. 해줬을 텐데. 어디다 왜 풀었지? 자, 우리는 우선은 워크북 25페이지. 워크북은 몇 쪽까지 숙제했어요? 25페이지. 나 22페이지 되는데? 자, 우선, 야, 25페이지 부를게요. 자, 1번은 who, not, that. 2번, that. 3번, what. 4번, whose. what. 방금 25페이지요. 25페이지? 관계 부사야? 아, 쏘리. 자, 1번 when? 2번부터 5번까지 쭉 부를게요. why, how, where, when.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how, where, when, why, how, when. 자, 11번은 the season when. 12번 why he was absent from. 13번 the city where we spent our vacation. 14번 the way he makes candles.
15번, the day when the market is open is Thursday. 자, 여기까지였죠? 자, 우리 워크북에 25페이지 우선 오답을 맞춰볼게. 자, 불러보자. 25페이지. 25페이지 틀린 거. 16번이요. 16번. 16번 없는데? 몇 번? 없어, 여기? 자,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책으로 8283에서 틀린 거. 다 맞았어? 괜찮아? 네. 자, 그럼 우리는 그때 질문을 복합 관계보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 앞에 봐. 저 쳐다보지 말고. 저셈 보고 와. 복합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뒤에 누구를 붙인다? ever. 자, ever를 붙였어. 그럼 첫 번째 특징은? 잘 생각해. 복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없어요. 없어. 왜 없어? 이미 앱을 자, 근데 써가지고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 ever를 못 붙이는 관계대명사. why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어. 아, 네. 후가 아닌 대 that ever 없고 또 후주에 후주 ever 없어. 그치? 자, 근데 자, 우리 복합 관계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면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누구든지, 뭐든지 무엇이든지. 근데 얘가 콤마 두 개를 찍고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쓰면 부사절이 되면서 어떻게 해석한다고? 아, 누가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명사절, 부사절에서는 달라져. 명사절에서 관계대명사 ever은 안에 선행사가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야? 자, whoever 누구랑 누구랑 더한 거야? 선행사 누구야? Anyone, who. 자, whichever 다 대답해. Whichever은 anything that, anything which, sorry, anything which. 그다음에 우리 whatever은 anything that. 자, 근데 얘가 두 문장을 쪼갰을 때에 부사절에서는 얘는 접속사야. 자, whoever은 누구다고? No matter who. Whoever은 no matter whom, which는 whichever은 no matter which, whatever은 no matter what. 자, 그래서 선생님 그때 문장 우리 그때 알려줬지. 나중에 어퍼 포인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다시 한번 봐봐. 어느 게 맞는지. 나 문장 길게도 안쓸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느 게 맞아? 왜 와대버리 맞아? 그렇지. 문장 콤마도 연결되는데 접속 기능을 할수 있는 부사절 접속 기능 얘밖에 없다 그랬지 너가 그때,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넘어가 볼게. 자, 우리 84페이지로 넘어가. 그때 복합 관계부사로 갈게 이제는. 자, 복합 관계부사를 보니까 얘네 복합 관계부사에도 하나가 없네요. 누가 안 보여? Y는 없어. 근데 니네 기억나? 우리 의문사 플러스 투구정사 때도 하나 못 쓰는 의문사는 Y2는 없었어. Y는 항상 이런 거못 붙인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뭐뭐 있냐면 whenever. 우리 whenever를 많이 보지 않았니? 어디서 봤어? 할 때마다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이 접속사잖아. 얘를 여기서 본 거야. 자, 그 다음 뭐 where ever은? 어디서든지. 얘들아, however 너무 중요해. 별표죠. 니네가 알고 있는 그러나라는 역접 부사가 아니라 얘는 이제 나중에 쌤이 얘기해 줄 거야. 얘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 복합 관계부사에서. 자, 그럼 얘들아, 얘네 있잖아. 어쨌든 우리 선생님, when, where, how가 품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품사 뭐야? 부사야.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없어. 알겠지? 그럼 얘들 어쨌든 두 가지를 해석이 돼. whenever이 언제든지, wherever이 어디서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얘는 안에 선사로 이렇게 at any time하고 when을 더한 거고, at any place랑 where를 더해준 거야. 됐니? 근데 얘가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그럼 어떻게 해석해? 언제 할지라도, 어디서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 however, 얘는 안 해오는 상관이 없어. however는 별표죠. however는 얘들아 하나밖에 없어. no matter how, no matter how. 자, 근데 얘들아, 우리 how의 특징. how의 특징을 얘기해볼까? how는 뒤에 형용사 부사가 붙을 수 있지. 자, 니는 얼마나 오래, 어떻게 얘기해? how long? 얼마예요? how much? 몇 살이야? however이 얘들아, 뒤에 however. 형용사 부사 붙는다. 그리고 콤마 찍고 쓰면 얘는 접속사로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 아무리 부사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근데 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 알려줄게.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쪽이 딱 쳐져 있고 콤마가 있어.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은 be, is, 콤마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누구 자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however밖에 못 들어가. 왜? 형용사 꾸미는 거는 however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예문 한번 볼게. 자, 밑에 한번 봐봐.
자, 컴투마니아 수분의 비원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앞에 보자. 그냥 니네가 해석을 잘한 거야. 요거는 해석이 니네 했을 때 이게 언제든지가 맞는지 언제 할지라도가 맞는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야 우리 집에 와. 네가 원하는 언제든지야. 그럼 얘는 안에 at anytime 선행사랑 when이 더해져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자 밑에는 wherever you come, you will be welcome. 콤마 동그라미 쳐. 보통 저렇게 쓰고 저걸 쓰면은 아무리 할지라도 양보입니다. 어떻게 해석해? 네가 언제 오더라 너는 환영받을 거야. 그럼 whenever 뭘로 바꿀까? No matter when. 그치? 자 밑에 볼게요. 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however hard I try, I couldn't remove the stains from my shirt. 보이지? 자 여기 동그라미 쳐. 뭐부터 있니? 부사부터 있지? 그리고 얘들아 콤마로 연결이 돼. 이렇게 부사를 갖고 오면서 문장까지 연결해 줄수 있는 건 however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을지라도 나는 제거할 수 없었어요. 내 셔츠에 있는 얼룩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겠지? however이 제일 중요해. 오케이? 스피드 체크. 자, 우리 스피드 체크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유, 잘했어. 더 풀어놓으면 뭐라고 해. 나다 풀었으면 안 되나? 얘들아, 봐봐. 니네 보니까 너무 어렵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을 해줘야 돼. 파악을? 그러니까 니네가 선생님 명사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문장에서 어법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얘들아, 지금 요거 몇 문장이야? 문장이지. 문장. 그리고 누가 보여? 동사가 보여. 동사가 보여? 그럼 지금 불완전한 문장 아니야? 네. 그러면 관계부사는 못 들어가요. 알겠어? 그럼 관계부사 빼줘. 관계부사 완전한 문장 계속 쓰면 강조하지? 이제 자, 요세개 중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 지도를 원하는 으든지 가져가도 돼. 그랬어. 사람일 거야. 누구든지. 후회해봐. 그치? 맞았어. Whoever wants the map, the may take it. 무슨 말이야? 야, 지도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거 가져가도 돼. 표현이에요? 그럼 얘가 이 후회벌은 누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Any? One? Who?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한 문장이니까요. 자, 밑에는 두 문장이네요. 그치? 그치? 근데 사실은 복합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어. 근데 얘 뭐야, 품사? 얘가 형용사야? 부사잖아. 부사 누가 보면? 형용밖에 없어. 표현을 보는 거 아니었어요? 아, 형용사 부사 다꾸미지. 형용사 부사인데. 전체가 형용사 부사 다꾸미지. 두부 형용사잖아. 얘또 왜래? 아니, 근데 와전. 맞아도 얘들아, 봐봐. 얘 부사야. 왜냐면 니네 어떻게 형용사 못 나와. 일단은 동사를 캐러플리 꾸며줘야 돼. 나는 이 시를 아주 조심, 신중하게 읽었다지. 신중한 읽었다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니가 확인해줘야지. 그치? 해서 어떻게 해? 이 시를 아무리 내가 자세하게 읽었을지라도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우리 옆에 같이 한번 몇 개를 풀어볼게. 자, 어디를 푸냐면 샘플라는 거 우선 풀어봐. 자, B번에 1번, 2번. 그리고 B번, 1번, 2번. 자, C번에 2번, 2번, 4번. B번 1, 2, C번 2, 4. 자, 그러면 우리 B번에 1번은 뭘로 바꿔줄래? No matter where. 하나로 바꿔.
노메로 웨어레벌이죠, 웨어레벌.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웨어레벌, 노메로 웨어런지. 어디를 갈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자, 이번에 얘들아, 선용사가 anyone이고, whom은 이거 하나로 뭘로 바꿔? whoever, 오케이. 자, 영적으로 가볼게요. 자, C번에, 2번에 한번 볼게. 6시 전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어떻게 쓰면 돼? whoever를 쓴다. 자,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 그 뒤에 동사 와주면 되겠지? comes. 그치. 3인칭 단수에 anyone 단수니까 whoever comes. 이렇게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아무리 그 차의 가격이 높을지라도, 아무리 높을지라도, 아무리 높을지라도 어떻게 써야 돼? however high. 오케이. 그렇지. however high. 그 다음 주어 동사 쓴다. the, cars, price, is.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주어 동사. 그치? The high verb of course class is high now. 안 됐어. 아까 하우스를 뒤에 얘들아 하우스는 부사가 형용사 뒤 자기 뒤에 짝꿍 봐서 아까 물어봤던 선생님이 하우스이지 하우스라고 하는 게 how old, how long, how much죠. However high 이렇게 돼야 돼, 그치? 자 뒤로 넘겨서 뒤로 가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의할 관계사 용법을 볼게요. 뭐 이건 중요한 거 말하고 말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은 뭐 우리 애들 문법 어법 파트 1이니까 그치? 자 계속적 용법은 특징이 뭐야? 선생님 얘기해 봐 그치? 코마가 있잖아 그치? 코마가 있어야 되지 그치? 자 코마 관계대명사인데 코마 쓰고 쓸수 없는 관계대명사는 누구 있어? 한성분 대답이지 한성분 어? 이게 습관이 얘들아 정말 틀렸는데 이분은 말을 해 돼. 또안 된다 그랬잖아. 저거. 아니, 봐봐. 얘들아, 너는 그, 너희는 얘 들러리야? 얘가 얘기하고, 얘만 갖고 가, 그러면. 알겠어? 아, 얘가 얘기하겠지? 이러면 얘만 갖고 가는 거야, 그거는. 자기가 입으로 여기, 얘기를 해야 내게 되지. 알겠어? 걔가 얘기하겠지? 이게 뭐야? 자기들이 참여를 해야 돼, 공부는. 알겠어? 봐봐. 틀려서 더 많이 배워. 사실 틀려서 칭찬한 거 아니야, 그거. 알겠어? 오케이? 얘기 꼭 해. 자, 그러면 우리 콤마를 찍었을 때 선생님이 계속 콤마는 중요하다 강조를 많이 하지. 도대체 콤마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콤마 관계대명사에서는 콤마가 접속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후가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적어. 콤마 관계사는 이꼴 콤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서 아까 계속 얘기했죠. 관계대명사가 뭐냐?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치? 앞에 나온 명사도 받아주는 대명사 기능도 있어서 대명사랑 관계사의 차이가 뭐라고? 대명사는 연결 기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도 계속 물어보잖아. 콤마가 찍혀있는데 두 문장을 이어주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가능한 게 뭐라고요? 관계대명사 가능하다. 왜? 걔가 접속 기능을 해주니까. 알겠어? 자,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왔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who, which, whom도 가능해, who도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빼어 빠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which가 중요하지? 왜 중요해? 자, 우리 원래 이런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어떤 종류? 2초 생각해. which의 선행사는 어떤 종류여야 돼? 물건, 물건이나 작물. 동물이야. 근데 콤마를 찍은 관계대명사 위치는 폭이 더 넓어져. 앞에 있는 투부정사 구만도 받아줄 수가 있고 절도 받아줄 수가 있어. 알겠어? 그래서 위치는 선행사가 사람만 아니면 어이가 쓸수 있어. 아주 편하죠? 자, 예문 한번 볼게.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래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인데 나는 문제집 풀때 내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안 쓰면 나는 그거 다 틀렸다 이거야. 자, 이렇게 볼게. I called Anna, who didn't answer the phone.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나는 엔나한테 전화했다. 그는 받지 않았다. 땡이야. 나는 엔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가요. 접속 기능. 했는데. 했다. 이거 틀려. 왜? 아니, 접속사인데 했다가 어딨어. 했다가 문장을 두 문장 연결 안 돼. 했는데 후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 그럼 얘들아 후를 받아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앞에. 에나. 엔나야. 자, 그러면 이제 콤마 관계대명사는 아까 선생님 뭘로 바꾼다? 다시 불러. 콤마 관계대명사는? 대신 나와. 아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했지. 그럼 얘들아, 이 접속사는 니네가 봐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라. 그러면 콤마는 버스로. 그치? 그리고 이제 후는 앞에 옛날을 받아 슈를 받고 있었어. 니네 이렇게 해야 중학교 3학년 때 어렵지 않게 공부해. 알겠어? 야, 나는 지금 너네 데리고, 아니, 그냥 이렇게, 아, 1학년 시험도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선생님 왜 이렇게 깨끗거리고 사겠냐고. 3학년 때, 2학년 때 시험 편하게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니네가 누구보다도 좀 많이 배웠으면 월등하게 뛰어나야 될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나볼게. 이 world of love songs, which are loved by many people.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가 많은 노래를 작곡했다. 네. 그는 많은 노래를 작곡했는데, 위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그랬지. 근데 잘 봐라. 얘들아, 우리가 이 위치가 누구를 받아줄까라고 딱할때 항상 힌트가 있어. 어디 있어? 그 동사가 복수야. 그랬다라는 거 선행사가 복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캐치를 해줘야 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가 누구 개념? 위치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사물을 가리킬 수가 있겠지. 복수니까. 예요. 자, 어떻게 해석해? 그는 많은 노래를 작곡했고, 부드럽게 넘어가네? 그럼 엔드야. 자, 콤마 엔드. 그다음에 얼라루브송주는 대명사로 뭘로 받아? 데이 엔드 데이 알럼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자유자재로 이렇게도 바꿨다가 이렇게도 바꿨다가 이렇게 바꿔줄 줄 알아야 시험에 뭐 실수 안 하고 맞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하지. 계속적용법이라는 거 앞에 콤마가 있는데,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was, which는 앞에 do나 절을 선행사로 하기도 합니다. 그랬거든. 그럼 얘들아 뒤에 적어봐. do나 절이 선행사다라고 보면 뒤에는 동사는 단수일까? 단수야. 얘들아 do나 절은 수를 못 써요. 자, 니네 다시 개념. 명사가 수로 쓸수 있다라는 거는 물질 명사밖에 없어. 소녀, 아니 소녀도 물질 아니고 책. 펜 이런 거지.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못 써요 영어는. 근데 어떻게 구나 절이랑 문장을 어떻게 수를 새겠니? 알겠어? 셀수 있다라는 걸 눈에 보여야 세는 거야. 알겠지? 니네 물셀수 없고 물은 안 보이니까 평화 셀수 있어? 안 보이자 희망 셀수 있어? 못 쓰잖아. 예문 한번 볼게요. 자, Justin tried to open the door, which was impossible. 자, 우리 위치가 뭔지 모르는데 귀가 단수라는 게 하나가 힌트가 있어. 그럼 보통 얘들아 콤마 위치에 대해 단수면 우선은 문장을 받아주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편해. 해석해보자. 저스틴이 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치가 불가능했어요. 뭐가 불가능한 거야? 문을 여는 것. 그럼 앞에 있는 투부정사만 받아주는 거야. 됐지? 그럼 이렇게 구도 받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떤 접속사야? 문을 열려고 했지만 거시겠지. 앞에 문장을 받아주네. 우리 문장 받아주는 대명사 누구 있어? 디스 나 이스로 받아주면 디스 나 이스로 받아. But this 아니면 but it 디스로 받아줘 상관없어. 자, 밑에 볼게요. 자, I saw my ex-girlfriend at the hospital, which I didn't expect. 뭐지? 내가 내 여친, 내전 여친을 병원에서 봤는데 나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얘가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뭔데? 앞 문장 다 전부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이 위치는 어떻게 바꿀까? 잘 들어. 얘들아, 우리 요거는 이제 콤마를 엔드로 바꿀게요. 얘를 갖다가 이제 대명사로 바꿔야 돼. 얘를 어디다 써? 얘를 어디다 써? 여기다 써, 뒤에다가? 목적어가 없잖아. I didn't. 그 다음에 expect. 저를 받아주는 대명사 누구 쓴다? It.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것으로 바꿔도 상관없겠다. 그러나 나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꿔. 자, 관계부서도 계속 좀 있는데 두 개밖에 없어. How하고 why는 없고요. 장소 나타내는 where과 when 써. 콤마를 찍고 마찬가지로 그때 콤마는 뭐다? 문장 문장 연결하는 접속사. 근데 얘는 부사잖아. 얘는 접속사 부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예문 한번 보자. The school festival will be held next week. The winter final 이게 뭐고 이렇게 보이지? 자, 학교 축제가 다음 주에 열릴 건데 어떻대? 기말고사가 끝납니다 그랬지. 그치? 일단 기말고사가 끝난 날이 언제야? 다음 주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콤마는 뭘로 바꾸면 돼? 엔드겠죠? 그다음에 얘들아 다음 주라는 시간 같다는 부사 엔데 이렇게 쓰면 엔데. 그럼 이 데는 뒤에 써도 상관없어. 엔드 파이널 이그잼 이즈 오버 덴 이렇게 써. 자, 밑에는
I went to San Francisco where I met Mr. Brown. 자, 나는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거기서 나는 브라운 선생님을 만났어요. 얘들아, 이 where를 누구로 할게요? 샌프란시스코. 그럼 자, 이거는 뭘로 바꿀까? 그리고 자, 장소 나타낸 부사 and you there. 접속사 부사 더하면 관계부사. 접속사 부사 더하면 관계부사.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 생략 볼게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얘들 함부로 빼는 게 아니라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지? 자, 그러면 생략이 딱 됐어. 어떻게 남아있을까? 성사는 있겠죠? 그치? 목적격이 싹 빠져나갔어. 뒤에 누구만 남았어? 주어동사만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주격 관계대명사는 맡겨도 돼? 안 돼. 이게 어떨 때? 비동사인데. 비동사랑 같이 빼줘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 자, 제니 스펜드 올더 머니까지 해석해봐. 다 같이 제니가 그 돈을 다 썼어. 자, 뒤에 문장, 갑자기 다 문장이 나왔는데, 뒤에도 이렇게 문장이 붙어 있단 말이야. 이 문장 완전히 불완전해. 불완전하잖아. 해고의 목적이 없잖아. 그 중간에 관계대명사 빠진 거니까. 어떻게 관계대명사들이 전부 다 형용사들이야. 그게 어떻게 해석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받는 돈을 다 썼어요. 자,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거는 얘들아 전부 생략 안 된다. 이제 콤마 찍고 쓰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든지 주격이든지 생략 안 돼요.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 자,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뺀다. 그치? 근데 얘들아, 그러면 비동사가 나와 있어. 그 도대체 비동사에 누가 시키에 비동사가 들어갔냐? 앞에 봐. 귀가 요런 시제였던지. 이게 뭔데? 무슨 시제야? 진행. 이거였던지. 얘 뭔데? 수동태. 비동사 뒤에 전치사 올수 있지. I am in the room. 비동사 뒤에 형용사 올수 있지. I'm sleeping. 빼고 나면 누구만 남아?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치사고, 형용사. 이렇게만 남을 수가 있어.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또 우먼. 자,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 없다 쳐봐. 자, drinking coffee over there is my cousin Daisy. 자,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 이즈잖아. 주어는? 또 얘기 안 하죠? 주어는? 또 우먼. 자, 그럼 여기 얘 뭐라 그래,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섞게? 저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여자가 우리 사촌이라 그랬어. 명사 보이고 형 분사 보면 중간에 관계대명사 비동사 빠지는 거고. 여기서 100% 빠지는 거죠. 자, 10번의 별표 3개. 자,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누군지 팀한테 말해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누구다? 우리 그때 이꼴 했었잖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누구다? 얘들아, 그 100번에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뭐라고? 관계부사라고 했어. 그치, 관계부사지. 그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라고? 부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야. 오케이, 관계부사적인데, 얘들아,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다 빠질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전치사를 앞에 끌어놓고는 얘만 뺄 수가 없어. 니네 한번 생각해봐. 얘만 딱 보면은 얘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출처를 몰라.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얘가 왜 나왔는지 한번 볼까? This is how Initi the sports star to live. 얘왜 나왔는지 친한테 좀 얘기해. 이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Lives in the house. 이런 문장이었겠지. 너네 집에 살다 그럴 때 in 붙여줘야지. 집을 살다 아니잖아. Lives the house 이렇게 써? 집에 사는 거야. 그래서 이니 여기 있었던 애를 앞으로 끌어온 거야. 알겠어? 앞으로 끌어온 거야. 그럼 얘 뭘로 바꿔,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뭐라고? 관계부사. 아까 성사 뭐야? 전수. 뭐야 얘? 외우잖아. 왜 바꾸는 거야? 바꿀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볼게. 얘를 못 빼요. 얘만 얘만 싹 이렇게 못 빼. 목적격이라 하더라. 그럼 난 죽어도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사실. 얘를 인을 뒤에다 놔두면 돼. 그러면 빼면 돼. 이렇게. 알겠어? 그럼 여기 놔두고 빼. 알겠지? 자, 근데 얘들아 우리 det 한번 볼게. 자, det을 한번 볼게요. 너희 det 어때? 되게 편하지. 왜? 선행사가 누구든지 써도 되고 주격 목적격 다 써도 돼. 근데 얘가 이렇게 생각해. 되게 편한데
원조가 있어요. 지도 싫은 게 있어요. 누가 싫으냐? 첫 번째, 자기 앞에 누구 오는 것이 손마 모토 앞에. 두 번째, 정치사 모토. 아, 됐, 또 착한데. 아유, 앞에가 누구 쓰는 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앉는데. 자, 우리 후,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목적격으로 써요. 근데 얘들아, 얘도 앞에 전치사로. 알겠어? 얘도 앞에 못 넣어. 그럼 어떻게 해? 뒤에 놔둬. 알겠어? 뒤에 놔둬. 후보는 아니네. 윗, 훔, 윗위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들 이렇게 할게. 전치사 위치. 전치사 훔밖에 안 돼. 전치사 넣을 수 있는 거네. 알겠어?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말. 자, 그러면 전치사를 주로, 얘들아,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그냥 듣기만 해. 자, 우리 로켓이 무슨 뜻이야? 로켓, 바블로, 보다. 자, 우리 ask for. 요청하다야. Let that be 웃다. Look up to. 존경하다. 그럼 우리는 걸 뭐라 그래? 부동사 그러지. 동사가 두 개, 세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동사들은 얘 말이, 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전치사를 앞으로 끌어오지 말라 그래. 끌어와. 상관없어. 한번 예문 볼게. 자, 우리 this is a gold medal which I'm most proud of. 얘들아, 얘 오브 없으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니네 이렇게 써? I am most proud of the gold medal이야? proud of 써줘야지. 그치? 그 앞으로 끌어도 상관없어. 오브 밑으로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뭐 얘는 쓰지 말라 그러는데 저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얘들 우선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고 우리가 오늘은 83 페이지 83. 어? 잠깐, 84하고 아 85네. 85, 87. 아,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우리 워크북은 안 하더라도 그렇지? 워크북 왜 하네요? 오늘 못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우리 오답 맞추고 시간이 나중에 월크북 좀 놔둬야 돼. 와, 진짜. 아, 아주 그냥. 아니, 오답을 했는데 숫자를 많이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내도 오답 맞추기가 힘들고. 요 했는데. 오답을 했는데 전통으로 물어보는 거 어때요? 정도까지는. 안 되지. 다 같이 들어야지. 누가 물어보겠지, 나한테. 한번 생각, 너가 물어보겠냐? 네. 안 물어보지, 저 그래. 물어보고 싶어요. 너만 물어볼게. 어, 뭐 있고, 아, 나. 아, 나 바보가 뭐 하는 거야.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 지연이야, 너무 힘들어. 아, 나, 뭐야? 피곤해. 공사공사 여러분. 얘들 오랜만이에요. 들어오세요. 안녕. 소원이? 아니,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어떤 강의예요? 아니, 지금 강의는 뭐야? 이거 방금 들었는데 나오시다니까. 아니, 정말 왜부터 여기 넓은 데 이렇게 안 아니, 저 예약 있을 거예요. 지우 싫어하는 거다. 지우 표정 좋구나. 아, 지우 표정 안 좋다야. 근데 은지 안 와요. 어? 은지 끊었어. 은지가 누구야? 아, 공은지? 은지. 끊었어. 아, 은지. 근데 저 이번에 따로 따로예요. 너무 길이가 없다. 너무 행복하다. 아, 자. 솔직히 그 친구가 공상대학이 몇 분인데요. 아니,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지 않아? 이게 내가 자료 하나 받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안 저희끼리 쓰면은 아니 공부하기 좀 심심해야지. 다들 공부하기 재밌어. 아니 왜 재밌어? 나 심심해야지. 내가 그럼 오늘 다음 주일 때니까 다음 시간에 와서 시험 보자. 너무 재밌어. 몇 걸었어요? 아 아니 뭐 공부가 공부하다가 근데 일단 어떻게 빠질 수 재밌는 거지? 자 공부기도 받으세요. 이따 보는 거예요? 이 기도 다루는 거 다음 시간에 다루는데 나는 영어를 담아서 외워가지고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똑같아. 우리가 이 수업이 8시 반에 끝나고 8시 반에서 9시 10분까지 이렇게 다들 계세요. 2층? 그 아래로 지금 2층 같은데 너무 못해 그래.
아, 너무 얘들아, 단어 다 생기세요. 그럼 우리는 교집합인 거자. 자, 펴봐라. 내가 이거를 꺼버렸어. 남진이 따로 좀 어디서 볼 때가 되지? 예? 잠깐만. 여기는 1번째 재료 여기. 4번째 재료 있고요. 4번째 눌러? 나 오자마자 어느 때 깜짝 수빈아, 놀랐어. 수빈아, 지금은 2층 수업이고, 잠깐만, 잠깐만. 수빈아, 지금 2층 수업이고, 이따가 8시 반에.